겨울꽃 지연이 박종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릇한 운명은 나를 그대로 놓아두지 않았다. 영원히 내 머릿속에서 금옥을 지워버리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금옥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친정에 오면서 이바지떡을 해왔는데 이바지떡은 친척들이나 나누어 먹는 것이 상례였지만 그런 이바지떡을 금옥이 직접 가지고 온 것이다. 아마 그녀가 의도적으로 온 것 같았다. 나는 피할 수가 없었다. 피할 필요도 없었다. 아무리 잊으려고 결혼을 서둔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내 가슴 한구석에 아직 남아 걸신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잘 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오빠 제대했다면서요? 금옥은 조금도 마음에 남아있는 감성이 없는 듯 스스럼 없이 명랑하고 밝은 표정으로 나를 대했다.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대하는 그녀를 보며 오히려 당황했다. 우선 말하기가 어색했다. 결혼 전엔 친동생 대하듯 해라를 했는데 결혼한 여자에게 말을 놓을 수가 없었다. 어, 왔어요? 오랜만이요? 나는 말을 더 잇고 싶었으나 입이 열리지 않아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그녀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말씨나 몸짓이 전과 전혀 다르지 않고 다정하게 대했다. 어머니가 함께 있어 내 어색한 태도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비칠까 당황했는데 그녀는 오히려 보란 듯이 당당했다. 오빠, 오랜만에 만났으니 이야기 좀 해도 돼요? 그녀는 의식적으로 더 큰 소리로 말했다. 금옥이 그렇게 적극적이고 당당한데 내가 너무 조조하는 것은 이상하게 비칠 것 같아 마음을 다져먹었다. 그래요, 신랑이 훌륭하다면서? 뭘요, 초등학교 선생인데 그런 대로 살아요. 그녀는 내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그리낌 없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께서는 학교를 다닐 때부터 가깝게 지낸 사이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의심 없이 금옥이 가져온 이바지 떡을 한 접시 들여놓고 나가셨다.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아무 소식도 없이 가버리다니. 나는 금옥에게 원망하듯 말했다. 오빠, 죄송해요. 저 고민 많이 했어요. 그간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는데 오빠와의 관계를 내 혼자의 힘으로는 말할 수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오빠와의 관계를 말했다가 오빠 제대 후 순탄하게 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더구나 오빠 군인으로 있을 때 편지 한 장도 없어 연락을 하려고 해도 주소가 있어야지요. 다 큰 처녀가 오빠 집으로 와서 주소 물어보기가 어디 쉬워요? 저도 결혼하는 날까지 얼마나 가슴 쥐어뜯었는지 몰라요. 오빠가 너무 야속했어요. 그러면서 오빠가 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미안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금옥은 내가 제대했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보고 말이라도 해보려고 마음먹고 진정을 왔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얼굴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생각해보니 제대할 때까지 편지 한 장 하지 않았으니 그녀를 탓할 수는 없었다. 내가 너무 어리석어 금옥의 입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레짐작으로 편지를 일부러 하지 않았던 것인데 너무 소극적이었던 내 자신이 미웠다. 금옥은 결혼 생활에 만족해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나에게 보란 듯이 당당하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하고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풀어버리기로 했다. 그러나 마음을 정리하는 것 같아도 군대에서 편지 한번 하지 않은 것이 다시 옹이로 바뀌어 아프게 찔려왔다. 금옥은 내 결혼 추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감정도 표하지 않고
담담하게 축하한다는 말에 더욱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서로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나니 홀가분하면서도 가슴 한쪽에 아쉬움이 남아 서로 애틋한 눈빛을 의식하며 헤어졌다. 내 결혼은 일사천리로 추진되었다. 선 한 번 보고 바로 마음을 굳혀 채 한 달도 안 되어 결혼을 했다. 또 지방직 4급 을류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되어 공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전주로 나오게 되었다. 전주로 나온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금옥을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금옥은 내 가슴 깊숙한 의식 속에 녹아들어 있다가 불쑥불쑥 기어나왔다. 사람은 젊은 시절 경험이나 익힌 생각들은 잘 지워지지 않는 법이어서 대개 죽는 날까지 의식에 남아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금옥을 만난 순간 그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40년이 넘게 단절되어 살아왔으니 그간의 사연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기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다. 그녀의 발랄하고 생기 넘쳤던 성품이며 동글 납작한 얼굴에 살짝 파인 보석에는 귀여움의 애교까지 넘쳐 흘렀는데 그 모습은 흔적도 없었다. 오직 검게 걸린 얼굴에 골고루 패인 주름으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모습이 지금 내 눈앞의 오금옥이었다. 그녀의 가련한 모습에 연민의 정이 내 가슴을 쓰리게 스쳐오며 죄의식까지 들었다. 젊어서는 고생을 한다 해도 그렇게 추하게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나이 먹은 금옥은 고달픈 삶이 숨김없이 드러나 보였다. 홀몸으로 농사지으며 자식을 키우는 삶이란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일 아닌가. 여자가 홀몸으로 살아가기엔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험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금옥은 그 시련을 견디어내느라고 벌써 저렇게 늙어버렸는가 싶어 남의 일 같지 않아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어야 하지만 오히려 말문이 막혀 답답하기만 했다. 그녀 또한 할 말은 많은데 하지 못하고 회안에 마음을 아파하며 울먹이는 눈빛이 나를 원망하는 기색이었다. 그런 처지의 금옥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자식들은 다 내보내고 혼자 겨우겨우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는데 무엇이라도 도와주고 싶지만 내 형편도 녹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 살며 이런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여 양해를 구한다는 것은 오히려 일을 어렵게 만들 것 같았다. 그렇다고 그녀의 어려운 처지를 알면서도 모른 채 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농촌에서 사는데 무슨 미련이라도 있는 거요? 농사라든가 집이라든가 그런 거 말이요. 별 거 없어요. 논 일곱 마지 있는데 인자 그것도 나 혼자는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서울 자식들어 재산 정리하고 함께 사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요새는 아무리 늙어도 자식들하고 함께 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을에도 자식들 도시에서 잘 살아도 노인네들이 고향에서 그냥 살아요. 지금 세태가 다 그러니까 저라고 어디 다르겠어요? 그나마 다른 사람들은 부엌이랑 방을 보일러로 놓고 변소도 고쳐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데 우리 집은 너무 허술하지만 형편이 있어야지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만 옛날 굿이 그대로 있어요. 집이라고 돼지맛 같아 아까울 것은 없지만 평생 살아온 집이라 그냥 살고 있지요. 농사야 얼마 되지는 않아도 세를 받고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 땅이니까 촌에 살면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여태껏 해왔는데 내년에는 달리 생각해야겠어요. 전주 같은 도시로 나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작은 방 하나 얻으면 식구가 없으니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도시에 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우선 아는 사람도 없어 심심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금옥이 몰라서 그려. 요새 도시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많아. 설령 돈벌이는 못해도 사회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어. 그런데 나가면 친구도 사귀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어 재미있게 살아가요. 한번 생각해 보아요. 우리가 40년이 넘어서야 만났는데 이제라도 그동안 못한 얘기하며 서로 위로해가며 살았으면 좋겠구먼. 쇠뿔은 당김에 빼냈다고 말이 나온 김에 마음 정리하고 아들한테 상의해봐요. 나는 평생을 농촌에서만 살아놔서 도시 나와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아니요, 모르니까 그렇지. 요새 노인들이 참으로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어요. 전조로 나오면 내가 마음으로라도 도와주며 의지가 되어줄게. 잘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소식으로 이야기했으면 마음이 얼마나 포근했을까. 안 들은 것만도 못한 금옥의 가련한 형편을 알고 나서 더욱 애틋한 응어리가 가슴속을 헤집었다. 금옥과 이야기가 길어서 2시간도 넘은 것 같았다. 발디딜 틈 없이 웅성거리던 넓은 홀에 사람들이 썰물 빠지듯 빠져나가고 한산하여 찬바람이 일었다. 식장 관리 직원과 안내양들이 뒷마무리에 분주했다. 밖으로 나오자 쌓인 눈 위를 스쳐 지나온 바람이 뺨을 싸늘하게 스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낮에는 날씨가 겨울답지 않게 따뜻해 봄날씨 같았다. 해가 뉘엿뉘엿하니 마당이나 길거리에 녹던 눈이 다시 얼어붙기 시작하여 밟으면 과자 부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 많던 승용차들도 모두 빠져나가 쓸쓸한 감이 들었다. 우리는 호남 제일 문까지 손을 잡고 걸어나왔다. 보는 사람이 없으니 어색하지도 않아 학창시절 감성에 젖어 젊은 연인들처럼 걷고 싶었다. 호남 제일문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우리는 택시를 세웠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보기가 좋습니다. 택시기사는 친절하게 우리를 맞았다. 뭐가 보기 좋아? 아니, 어르신들 젊은이들처럼 눈 밟으며 손잡고 걷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나이 잡술수록 부부간에 이렇게 한적한 시골길을 걷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어르신들을 보니까 셈이 나네요. 그나저나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는 백미러로 우리를 흘겨보며 약간 너스레를 떨었대.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요. 아니, 우리가 부부로 보여? 아니신가요? 부부간이지. 오빠도 참. 금옥이 어색한 표정으로 내 무릎을 살짝 때리며 말했대. 그러면 애인인가 보죠? 기사는 눈까지 섞어가며 말을 이었대. 그래, 애인이지. 우리는 택시기사와 이야기로 웃음이 가득한 분위기에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금방 와버린 것 같았다. 우리는 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내렸다. 오빠, 이렇게 만나봐서 참 반가웠어요. 댁은 여기서 뭔가요? 그녀는 헤어지기 섭섭한 눈빛이었다. 얼마 안 멀어. 저기 팔달로 가서 시내버스 타면 네 구간이야. 금옥은 어디라고 했지? 나도 헤어지기가 무척 아쉬워. 웬만하면 우리 집으로 함께 가고 싶었다. 정읍으로 가서 다시 촌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타야 해요. 오빠, 그러면 어서 들어가요. 정읍 가는 차는 금방금방 있어요. 금옥은 얼른 터미널로 들어갔다. 나는 그냥 보낼 수 없어 매표소로 달려갔다. 오빠, 그냥 가시라니까요? 그녀는 나를 밀쳐내며 앞서서 차표를 끊으려고 했다. 마음먹고 왔는데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다.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내가 앞서 종업차표를 끊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대. 오빠는 참말로. 그녀는 머뭇거리며 차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어서 받아. 한번 끊은 거 물릴 거야? 나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차표를 접어 쥐어주었대. 참, 아까 이야기했던 거 전주로 나오는 거 말이야. 깊이 생각해봐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전화 꼭 해줘. 늦겠다. 어서 들어가요. 우리는 아쉬운 작별을 해야 했다. 그녀를 개찰구로 들어서게 하고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서 있었다. 금옥은 이내 버스로 올라타며 손을 흔들어 마지막 인사를 했다. 해가 슬피 돼서 터미널은 붐비지 않고 간간이 한 사람씩 종종 걸음으로 들어와 차표를 끊고 있었다. 나는 금암 광장까지 걸어나와 시내버스를 타고 전주시청 앞에서 내렸다. 금옥과 헤어지며 섭섭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 걸음조차 터덕거렸다. 입춘이 지나 큰 추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소환추위 못지않은 한파가 사람들의 어깨를 짓눌러 웅크리게 했다. 주인은 무엇을 못 잊어 떠나지 못하는가. 아마 할 일이 많이 남아있나 보다. 사람들의 마음이야 살기가 팍팍하니 날씨라도 어서 빨리 풀려 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자연현상이 어디 사람들의 마음대로 되는가. 때를 맞추어 찾아오는 것이 계절인데 괜히 조급증에 안달을 하는 것은 인간들이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이다.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추위가 보통이 아니다. 강원도 대관령에서는 영하 20도 넘게 기온이 내려갔다지만 여기 전주도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란다. 2월 기온치고는 흔치 않은 강추위다. 날씨가 추울 때는 바쁠 것도 없어 늦지막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집의 습성이다. 8시가 넘어 전화벨 소리가 조용하던 거실 공기를 흔들었대. 아내가 이른 아침에 무슨 전화람 하는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대.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내의 전화 받는 소리가 들리더니 약간 짜증 섞인 표정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왔대. 금옥이가 누구예요? 당신을 찾는데 오빠라고 하네요. 나 모르는 여동생 있어요?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불 속에서 뭉그적이는 나를 바라보며 비아냥 그리듯 말했대. 어? 금옥이? 전화 왔어? 나는 아내의 묻는 말에는 상관없이 내복 바람으로 거실로 달려나갔다. 누구냐니까요? 나 모르는 여동생? 아내는 내가 놀란 사람처럼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캐물으며 거실로 따라 나왔다. 아, 있어. 그 고향 덕천 양반 알잖아? 그 양반 셋째 딸인데 지난번 금식이 아들 결혼할 때 식장에서 보았어요. 나는 더 이상 설명하기가 멋쩍어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나는 무척 반가웠다. 예, 오빠. 너무 일찍 전화하는 거 아닌가요? 전화선을 타고 귀 속으로 파고드는 아련한 금옥의 목소리는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선녀의 소리였다. 괜찮아요. 그날 잘 들어갔고. 그때 얘기한 거 말이에요. 자식들하고 의논해 보았는데 아들 며느리랑 딸 사위 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지난 설에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전화하는데요. 오빠가 좀 알아봐 주었으면 했어요. 그래요? 내가 알아볼게. 집은 살 것인가 아니면 전세로 할 것인가? 이렇게 저렇게 마련하면 한 7천쯤 될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는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그 정도면 좀 오래된 것으로 자그마한 아파트는 살 수 있을 거요. 내가 그쪽으로 알아볼까? 그렇게 해 주실래요? 오빠, 미안해요. 그녀는 미안한 기색이 말소리에 그대로 묻어났다.
알았어요. 내가 알아볼게. 걱정하지 마요. 그러면 오빠만 믿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아니, 당신 친동생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왜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요? 아내는 전화 내용을 듣고 있다가 언짢은 표정으로 물었다. 어렸을 때부터 오빠 오빠 하면서 살아서 지금도 어릴 때처럼 스스럼없이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 오해하는 거요? 당신답지 않게? 아니, 그렇잖아요. 나이 70이 눈앞인데 어렸을 때 하던 말실로 하는 것을 보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잖아요. 언제 한번 우리 집에 올 거요? 당신도 보면 알만해. 자식들 다 여의고 손에서 혼자 농사짓고 산다는데 이제 그것도 힘들어 못하겠대. 그러면서 전주로 이사를 할까 해서 집을 알아봐 달라는 거요. 자식들이 그러라고 한대요. 나는 어물어물하다가 아내가 달리 생각할까봐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대. 그러니까 당신은 좋은 여동생 하나 얻었네요. 아내는 시큰둥하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늙음하게 한 사람이라도 많이 알고 지내면 좋지 않아? 아는 사람이라고 부탁하는데 모른 채할수 없어서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좋기도 하겠수. 아내는 아침부터 기분이 뒤틀린 듯 말로 집안 분위기를 서먹하게 만들었다. 나는 아침 밥상에서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여러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아내의 끝내 언짢은 표정은 찬바람이 일었다. 나는 금옥이 조금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여러 번 전화할 일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하라고 일렀는데 집 전화로 하는 바람에 아내의 심사가 뒤틀린 것이다. 그러나 40년이 넘게 살비비며 살아온 아내인데 그동안 내가 의심받을 짓은 한 번도 하지 않은 터라 곧 풀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아내의 성품이 모나지 않고 남의 어려운 사정은 지나치다 쉽게 도와주는 사람이라 금옥의 사정을 알면 오히려 나보다 더 서댈 사람이다. 아내는 아침 식사를 끝내고 바로 S사회복지관으로 나갔다. 그곳은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을 위한 사회교육기관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내는 판소리반과 스포츠댄스 및 노래교실반에서 열심히 배우고 동아리들끼리 발표회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노후를 즐겁게 보내고 있다. 일주일에 목요일만 제외하고는 내내 복지관에서 생활하고 있어 나는 오히려 집에서 집 지키는 강아지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퇴직 후 종일 아내와 함께 지내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는데 아내도 나와 같은 생각일 터이다. 하지만 아내가 밖으로 나가 즐겁게 생활하고 있으니 나 또한 마음은 자유스러웠다. 다만 점심을 내가 손수 챙겨 먹을 때는 쓸쓸하고 처량한 기분까지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생활이 5년이 넘다 보니 적응력이 생기고 익숙해져 이제는 이 골이나 어려움은 없다. 나는 아내가 나간 뒤 전화번호부에서 알고 지내는 공인중개사 전화번호를 찾아 전주 시내 각 지역의 집값과 전월세 가격을 알아보았다. 아침에 아내의 태도를 보면 금옥이 전주로 나와 가까이 살게 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 가급적 우리 동네에서 먼 곳의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았다. 노송동에서 떨어진 곳으로는 평화동, 삼천동, 효자동이나 중화산동 등이며 정읍으로 나가기 좋은 지역이라 그 지역을 알아보았다. 단독주택은 7, 8천만 원 정도 가지고는 턱도 없고 삼천동 지역 아파트 중에서 건축 연도가 20년이 넘은 저층 소형 아파트는 구입할 수 있었다. 이런 아파트는 승강기가 없어 위층일수록 값이 싸고 수요도 없었다. 마침 6층 건물인 U 아파트에 2층 62제곱미터의 아파트 한 채가 7,500만 원에 나와 있었다.
나는 그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 금옥에게 전화를 했더니 바로 전화 연결이 되었대. 아침에 전화 받고 복덕방에 알아보았더니 7,500에 아파트가 있는데 돈이 얼마나 돼요? 오빠, 벌써 알아보았어요? 한 7,000 정도밖에 없는데요. 20년이 넘은 오래된 집이라 싼 편인데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고 작은 평수지만 단촐한 식구 살기는 딱 좋은 집이라고 하더라고. 아직 돈은 한 푼도 마련하지 못했어요. 나 혼자 예상해 본 것이라 딱 얼마라고 하기 어려워요. 논 선언하시기만 남겨놓고 밥 같은 것은 팔아야 하니까 준비를 한 뒤에 해야 할거 아니에요? 준비되면 연락할게요. 오빠, 고마워요. 금옥이 고마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해하는 마음이 말 속에 들어 있었대. 괜찮아. 미안해할 거 없어. 전화로 알아본 것뿐인데 뭘. 그리고 참, 다음에 전화할 때는 너무 일찍 말고 내 핸드폰으로 해주어요. 꼭 유념하고. 그럼 전화 기다릴게.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갑자기 정적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그러면서 아침에 아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았다. 금옥과 가까이 지내다가 아내에게 잘못 비춰지기라도 하면 큰 사단이 날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잊지 못할 첫사랑을 지금까지 가슴속에만 묻어두고 40년이 넘게 살아오다 이제야 만났으니 모른 채할 수는 없었다. 전화를 한뒤 간간무소식이었다. 내가 전화를 먼저 해보고 싶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겠지 하는 생각에 참고 기다렸다. 두 달이 지난 후에야 핸드폰에 금옥이라는 문자가 뜨면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랑하고 상냥한 말투였다. 논 서마지기와 집을 남겨두고 바치며 산 등을 팔아 전주로 나올 준비가 되었다는 전화였다. 나는 별일이 없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전주로 올라오라고 했더니 그녀도 내 말을 기다리기라도 한듯 이튿날 오전 10시경 전주에 도착하도록 출발한다고 했다. 이튿날 나는 오전 10시경에 터미널로 나갔다. 그녀는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다. 여성용 검정 바지에 듬성듬성 누빈 빗바랜 반코트를 걸쳐 입은 태도가 영락없이 늙은 할머니 그대로였다. 허리는 약간 구부정하고 장단지가 밖으로 휘어 걸음걸이는 팔자걸음으로 어기적거렸다. 봄이라지만 아직 들일을 할 때가 아니어서 얼굴 뿅한 것이 옛 젊은 시절 미모가 윤곽으로 남아 엿보였다. 환갑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치고는 얼굴에 줄줄이 그어진 주름이 그동안 살아온 고초를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다. 젊은 시절 애교스럽던 보조개는 흔적이 없고 동글납작했던 얼굴은 이가 빠져 아래턱이 뾰족하여 근천이 흐르는 것 같았다. 우리는 금암 광장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평화동행 시내버스를 탔다. 평화동 사거리에서 버스를 내려 중개인 사무소로 갔다. 50대 후반의 중개인이 소파에서 졸고 있다가 우리가 들어가자 벌떡 일어나며 반겼다. 중개인은 부동산 시장 형편을 설명하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거래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고 했다. 전화로 말했던 아파트는 시세가 없어 아주 싼 집이지만 아직 팔리지 않았다고 토를 달며 어떻게든지 매매를 성사시키려는 말솜씨가 변호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개인을 따라 집을 구경해 보는데 마음에 들었다. 금옥도 같은 생각이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바로 계약을 쓸 수는 없지요? 중개인은 금방이라도 계약을 했으면 하는 눈치였다. 마음에는 들지만 오늘 당장 계약을 할 수는 없어요. 자식들이랑 타협을 해봐야지요. 싼 물건이라 금방이라도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해버릴 수 있어요. 마음에 있으면 바로 하세요.
중개인은 한시라도 빨리 성사시키려고 재촉을 했다. 물론 중개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좀 싸다 싶은 집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계약하는 사람이 있어 하는 말이다. 금옥이 계약 준비를 해가지고 오기로 하고 매매가를 7천만 원에 사르려고 했으나 너무 싼 집이라고 돈은 깎을 수 없다고 했다. 그 집을 살려면 7,500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중개인은 신신당부했다. 금옥은 자식들과 상의해서 부족한 금액 500만 원은 아들이 대주기로 하여 이틀 후에 집을 계약하고 한 달 뒤에 이사를 했다. 지난번 말했던 고향 후배가 전주로 이사를 오는데 함께 가보았으면 해서 당신 다른 할 일 있어? 별일은 없지만 우리가 가봐야 해요? 아내는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다. 고향 사람이니까 서로 알며 왕래하며 살면 좋지 않아? 이런 때 인사도 하고 이사도 도와주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하는 말이오. 싫으면 나 혼자라도 가봐야 할 것 같소. 그래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좀 알고 지내게 같이 가요. 아내는 냉소적이면서도 내 태도를 보려는지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 어차피 알고 지내려면 아내와 함께하여 쓸데없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같이 가자고 했지만 아내는 마음에도 없으면서도 따라 나선다는 말에 오히려 나는 착잡해졌다. 우리 내외가 승용차로 삼천동 유 아파트에 11시쯤 도착해 보니 이삿짐이 이미 도착해 짐을 내리고 있었다. 포장이사에 맡겨놔서 우리가 도와줄 일은 별로 없어 구경만 하다가 오후 1시가 조금 넘어 짐 내리기가 거의 끝나고 자장면으로 점심을 시켜 먹었다. 그 자리에서 아내와 금옥이 정식으로 인사를 했다. 금옥은 바로 언니라고 부르며 신우의 올케사이처럼 가까이 하려고 했다. 아내 또한 금옥이 상냥하고 친절함에 오래 사귄 사이 같았다. 그렇게 금옥이 이사를 마치고 전주 생활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가끔 만나 점심도 함께하며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세월을 보상받으려는 것처럼 더욱 가깝게 지냈다. 나는 금옥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7월 중순 어느 날이었다. 더위가 일찍 찾아와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일주일째 계속되었다. 금옥의 집 근처 삼천동에서 냉면으로 저녁을 먹고 나서 더위를 식힐 겸 금옥과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천천히 삼천 천변을 걸었다. 저녁 식사 때 소주 한 병을 함께 마신 터라 술기운의 더위는 더욱 몸을 달구었다. 손을 잡고 강바람을 쐬며 천천히 걷는 천변 산책은 우리를 50년 전 학창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금옥의 졸업식 날 일어났던 일이 생각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뛰는 가슴을 의식하며 진정하려고 한참 동안 숨을 멈추고 서 있었다. 어서 와요. 더워서 그래요? 금옥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며 어서 오라고 불렀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빠른 걸음으로 금옥을 쫓아갔다. 금옥이 그때 생각나? 금옥이 중학교 졸업하던 날 말이야. 금옥은 무척 쑥스러워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대화가 끊어진 채 한참을 걷는데 그녀가 갑자기 나를 껴안으며 귓속말로 소근댔다. 오빠, 우리 집으로 가요. 금옥의 껴안은 힘이 내 가슴을 죄어왔다. 나는 뭐라 할 말이 금방 생각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손을 끌며 선변도로 위로 올라와 그녀의 집으로 갔다. 나는 가타부타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갔다. 그동안 여러 번 만났지만 집까지 가기는 처음이었다. 혼자 사는 집이어서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커피를 끓여와 마시고는
그녀가 적극적으로 나를 요구했다. 피할 수도 없고 피하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 가슴도 불이 붙은 듯 뜨거워져 있었다. 금옥이 환갑이 넘은 여인이라고 하지만 너무 야위고 탄력이 없는 노쇠한 몸매였다. 나는 그동안 꾸준히 성생활을 유지하여 아무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30년 가까이 남자를 모르고 살아온 터라 여자로서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불타고 있었지만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애타는 기다림에 힘들여 거사를 시작했으나 너무 통증이 심한지 더는 진행할 수가 없었다. 보통 남자는 통증을 느끼지 않지만 워낙 마른 묵증밭이라 나 또한 참기가 힘들었다. 우리는 늙은이의 허무만 느끼고 일을 끝내야 했다. 금옥은 자신의 늙음에 대한 원통함에 분풀이라도 하려는지 나를 부둥켜 안고 가슴을 후비며 말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등을 다독이며 달래주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가 보아. 처음에도 실패했는데 오늘도 그랬네. 나는 괜찮은데 금옥이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나는 가슴 깊이에서 우러나는 미안한 마음과 진심 어린 위로의 말로 달래며 꼭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뒤 의욕이 상실되어 나는 그냥 만나 이야기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금옥은 달리 생각하고 있었다. 잃어버린 자신이 너무 억울해 다시 찾으려는 듯 한 달에 한두 번씩 나를 만나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때마다 우리는 함께했다. 목은 우물을 고치면 샘물이 좋아지듯 그녀도 어느 정도 기능이 살아나면서 새로운 삶을 찾은 자신감에 지속적으로 나를 원하며 의지하고 싶어했다. 우리는 젊음의 열정은 식었지만 나이 먹으며 터득한 지혜와 믿음으로 서로를 끌어당겼다. 그러나 우리의 달콤한 만남은 여기까지였다. 아내가 그동안 내 생활이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감시해 나섰던 것이다. 나는 아내가 눈치채지 못했으리라는 생각에 나만의 달콤한 꿈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늦가을 어느 날이었다. 등산을 간다며 아침을 일찍 먹고 금옥과 하루를 보내고 상쾌한 기분으로 저녁 늦은 시간에 콧노래를 부르며 집에 들어왔다. 아내는 광풍에 소나기를 퍼부으며 천둥 번개가 치는 먹구름 하늘처럼 일그러진 표정으로 들어오는 나를 째려보며 말했다. 당신 참 기분이 좋은가 본데? 아내는 성난 개처럼 어르렁거리며 표독한 눈초리로 쏘아보며 말했다. 나는 아내의 성난 표정에 오싹해지며 금방 주눅이 들었다. 이거 한번 봐요. 아내는 두툼한 대봉투를 내 앞에 내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게 뭐요? 나는 기가 죽어 약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고 서실로 들어갔다. 집안 분위기는 태풍 전야처럼 정적이 흘렀다. 거실 형광등 불빛조차 겨울 교도소 외등처럼 싸늘하게 비치고 있었다. 서실로 들어가 대봉투를 뜯어 열어보았다. 아, 불사, 이런 일이. 너무도 생생하고 명확한 장면들의 칼라 사진이 아닌가. A4 용지에 일자별로 앨범으로 만들어 놓은 사진첩이었다. 금옥과 함께했던 일들을 빠짐없이 사진으로 꾸며놓았으니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내가 집에서 출발한 장면, 금옥의 집으로 들어가고 나온 사진이 일자별 시간대별로 장소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 넉나간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무슨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실토하고 용서를 빌까? 아니면 불륜관계는 아니라고 완강하게 변명을 할까?
어떤 방법을 택해야 아내가 용서하게 될까 확신이 서지 않았다. 오직 정사 장면이 없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라고 변명할 여지가 남아 있었다. 아내가 들어간 안방에서는 아내의 숨소리도 나지 않았다. 지금 당장 들어가 무릎 꿇고 빌 것인가, 아니면 변명을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일정한 기간 냉각기를 갖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내며 아내가 스스로 지칠 때까지 지연전술을 쓸까. 평생을 부부싸움 한번 크게 하지 않고 살아와 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아내의 배신당한 기분은 나라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예측할 수가 없어 심란한 감정을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어차피 벌어진 일, 먼저 용서를 빈다고 해도 아내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해 보였다. 그나마 어줍잖은 변명을 하다가 오히려 일이 더 어렵게 될지도 모르므로 섣불리 나서지 말고 아내의 눈치만 살피며 대처하기로 하고 당분간 서실에서 지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이부자리를 가지러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성난 시어머니 얼굴로 들어오는 나를 흘겨보고 있었다. 나는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부자리 좀 주어요. 나는 아내의 얼굴을 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말했다. 서실에서 잘 거예요? 이대로 별거할 거예요? 아내는 냉정한 말투로 따지듯 말했다. 당신이 싫어할 것 같아서 이 방으로 와도 되겠어요? 당신이 오라고 하면 올게요.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추억이 새록새록 우러나지요? 아내는 입가에 비웃음을 띠고 멸시하는 말투로 빈정거렸다. 나는 할 말이 없어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 방을 따로 쓸 바에야 아예 집을 나가시죠? 그년 집으로 가서 망태 사랑에 빠져 깨가 쏟아지게 알콩달콩 사시죠?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요? 당신 같지 않게? 나는 투정을 하면서도 톤을 푹 낮추어 말했다. 아, 당신 새로 동생 하나 생겼으니 얼마나 좋아요? 오빠, 오빠, 온갖 아양 다 떨며 당신만 생각할 텐데 나 같은 것하고 한시나 있고 싶겠어요? 내일이라도 그리 가서 살아요. 아내는 차근차근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불이나 내주어요. 나는 아내의 격앙된 심정을 누그러뜨리려고 변명이나 대꾸를 하지 않았다. 왜 나중에 해? 지금 당장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는 어떻게라도 시비를 걸어보려는 심사였다. 나는 말을 이어받다가는 큰 소리가 날 것 같아 입을 다물어버리고 이불장에서 이불을 꺼내 도망치듯 서실로 갔다. 이부자리를 깔고 불을 끄고 누워 생각하니 난감하기만 했다. 어느 여자가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다닌다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있겠는가. 사단은 벌어졌고 현장 상황이 빼도박도 못하게 너무도 적나라하게 잡혀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이 일을 수습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굳이 변명을 한다면 단순히 고향 사람을 옛 우정으로 만난 것뿐이라고 한다지만 어느 누가 이런 말을 곧이 들으며 쉽게 넘어가겠는가. 아내가 금옥에게 쫓아가 행패라도 부린다면 그런 우세가 어디 있으며 남은 눈치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겠는가. 차라리 금옥을 먼저 불러 사실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빌어볼까. 아니면 끝장이 나도록 아내에게 맡겨두고 처분만 기다릴 것인가. 생각할수록 눈이 멀뚱멀뚱해지고 천가지 만가지 생각만 스쳐 지나가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새 생각했던 것들은
한낮 흑개비 몽상에 지나지 않았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있어 아내를 대할 면목도 없고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3일 동안 생각에 잠겨 아내와는 냉전 상태가 이어졌다. 서로를 위해서도 순간순간을 모면하면서 임시방편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언제 터져도 터질 종기인데 환부가 더 커지기 전에 고름을 싸내야 치유될 것 아닌가. 아내도 내 눈치만 살피며 먼저 시비를 걸거나 사실을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오히려 무엇을 따진다면 서로 말이라도 하며 맺힌 응어리를 풀 수 있으련만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듯 하면서도 냉전 상태가 지속되고 안전핀을 뺀 수류탄을 가슴에 안고 걸어가는 불안감에 솜으로 숨통을 막아버린 것 같은 답답증이 견디기 힘들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아내의 성품으로 보아 이런 분위기를 돌리려고 먼저 나설 사람이 아니다. 내가 먼저 나서야 한다. 내가 저지른 일로 해서 분란이 일어났으니 내가 먼저 풀어야 한다. 여보, 그동안 내가 당신을 속이고 그 사람을 만난 것은 잘못했소. 그러나 가부간 당신의 심정을 털어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나 해봅시다. 우리가 40년을 넘게 한 이불 속에서 살비비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말도 못하고 날마다 사르름판을 걸어가야 하니 어떻게 살겠소? 당신이 하란 대로 할 테니 어디 말이나 해보아요. 나는 눈을 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죄인처럼 웅크리고 말소리는 목 안에서 얼버무리며 비구라리만큼 저자세로 말했다. 어떻게든지 아내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시종 웃는 낯으로 대했다. 당신이 말하구려.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내는 무토막 자르듯 말을 톡톡 끊어 말했다. 죄진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 내가 먼저 말하면 변명만 늘어놓은 것 같으니까 당신이 생각한 것을 말해주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죽어도 들어줄 테니까요. 사실 나는 무엇이라고 먼저 할 말이 없고 아내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일 뿐이었대. 나는 몰라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아내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저자세로만 나오면 아내가 더 기세를 부릴 것 같았다. 차라리 일이 조금 어렵게 될지언정 거짓없는 사실을 말하되 당당하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한번 저질러진 일 되돌릴 수는 없으니 당신 속이 상하더라도 눈 딱 감고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밖에 없어요. 원한다면 그 사람이랑 함께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용서를 빌게요. 이런 문제가 가벼운 일은 아니지만 이 일에 너무 오래 빠져 우리 사이가 회복할 수 없다면 늙은 말년에 마음 편히 살겠소? 잘못은 내가 했지만 당신이 용서해서 남은 생 이 말 일려가며 행복하게 살아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하며 용서를 빌게요. 나의 진심 어린 말에 아내의 마음에 다소나마 전달이 되었는지 격해지려던 아내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다. 그러면 그 여자 다시는 안 만난다고 다짐할 수 있어요? 안 만나는 것만 아니라 당신 가슴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 여자의 연민까지 완전히 씻어낸다면 나도 생각해 볼게요. 아내는 헝클어진 실뭉치에서 실마리 한올을 찾아 내밀며 풀어보라고 하는 것이었다. 연민의 손 같은 것은 씻어내고 그 사람에게 쏠렸던 작은 마음까지도 온전히 털어낼 것을 맹세하겠소. 하지만 어려서부터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치고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아요. 정말로 여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만나는 것은 봐줄 수 있잖아요. 나는 여자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정까지 끊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았다. 끝내 못 있겠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란 말이에요. 그 여자 그렇게 못 있겠다면 그 집으로 들어가 살아요. 다른 여자 생각하는 사람과 어떻게 한 집에서 살겠어요? 당신 뉘우치고 용서를 빈다는 것이 가식으로 입에 붙은 말로밖에 들리지 않으니 더 이야기할 거 없어요. 오늘이라도 당장 당신 마음에 쏙 드는 사람하고 만나서 살아요. 나는 다시 할 말이 없으니까 여기서 끝냅시다. 아내는 약간 누그러지는 기색이 보이더니 내가 금옥을 여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는 만나겠다는 말에 돌변해 당장 나가라고 윽박질렸다. 에이 참, 당신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구려. 내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어디에 쓰든지 설령 고향이나 고향 사람 모인 장소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겠소? 나는 오직 당신만 생각하고 살 테니까 나를 믿어주어요. 나는 통사승을 했다. 아내는 내 말 뜻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못 믿어서 하는 말이다. 그 믿음을 줄 만한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모든 것을 불신하고 있는 터에 아내에게 믿음을 주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다. 아내는 처음부터 쌀쌀해지며 말문을 다시 닫아버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아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딱 쏟던 개 지붕만 쳐다보듯 거실에서 우두커니 안방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말로 아내를 설득하기에는 아내 마음이 콘크리트 벽처럼 굳어있어 범접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서실로 돌아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뾰족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3일간의 냉정 끝에 대화의 장이 열리는가 싶었는데 불신의 인계점만 확인하게 되고 아무 진척이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금옥이랑 함께 와서 잘못을 빌고 각서라도 써야 할 것 같았다.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아내는 밥 차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점심을 밖에 나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보, 갑시다. 우리 모처럼 외식이나 하게 챙겨요. 나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아내를 설득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돌리고 들은 시늉도 하지 않았다. 이 양반이 왜 이래? 당신이나 그 여사 만나서 함께 하구려? 나는 입맛도 없어 먹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내가 싫다는 것을 무릅쓰고 옷장에서 입을 만한 옷을 꺼내놓고 아내를 부축켜 일으켜 세워 억지로 옷을 갈아입혔다. 전쟁을 하려면 배심이 있어야 하는 거요. 전쟁에서 굶주린 병사가 싸움을 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미워도 먹을 것은 먹으면서 미워하라고요. 나는 지금껏 아내에게 이처럼 친절하게 어르면서 부드럽게 말한 적이 없었다. 아내는 내 힘에 못 이겨 일어서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아내는 못 이기는 척 나를 따라 나섰다. 나는 아파트 출입문을 나오며 살며시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아내는 손을 부딪히지 않고 말없이 따라왔다. 뭘 먹을까? 아내는 굳게 닫힌 입을 열지 않았다. 당신 좋아하는 거 있잖아, 생선탕. 아내는 생선탕을 좋아했다. 당신이 먹고 싶은 대로 해요. 아내는 모처럼 닫힌 입을 열었다. 참으로 반가운 목소리였다. 그래, 나도 컬컬한 참에 생선탕이 먹고 싶었어요. 그럼 다도의 생선탕 집으로 가요. 아내도 말은 안 했지만 싫어하지 않는 기색이었다. 우리는 경원동 다도의 생선탕 집으로 가서 생선탕을 먹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서먹한 분위기에서 말이 없었다.
내가 배추 김치나 깍두기를 아내 앞에 당겨 놓으며 권하는 말이 고작이었으나 아내는 대답 한마디도 없었대. 나는 오후에 어떻게 했었든지 아내와 함께하며 마음을 풀어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대. 여보, 오후에 별일 없지? 아내는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 모처럼 나왔으니 영화나 볼까? 요새 왕이 된 남자가 재미있다고 하더라고. 한번 보려고 생각했는데 잘 되었구먼. 그것보다 레미제라블이 더 재미있대요. 아내는 영화 보러 가자는 말에 조금 누그러지는 눈치였다. 사실 아내는 젊어서는 영화광이라고 할 만큼 영화를 좋아했다. 나이 들어가면서 생활에 쫓기고 자식 키우느라 영화하고는 알게 모르게 멀어졌다. 그러다가 내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는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가끔씩 관람했다. 레미제라블은 뮤지컬 외국 영화라서 보통 사람들은 자막을 읽는 것을 싫어하지만 아내는 그런 뮤지컬 영화를 유독 좋아하는 편이었다. 레미제라블은 뮤지컬 외국 영화라 보통 사람들은 자막을 읽는 것을 싫어하는데 아내는 그런 뮤지컬 영화를 유독 좋아하는 편이었다. 우리는 영화관에서 나와 중앙시장으로 갔다. 아내는 평소처럼 말은 안 해도 마음은 많이 누그러진 편이었다. 저녁 장거리를 사들고 와서 저녁을 걸게 차려. 우리는 오랜만에 한 식탁에서 식사도 하고 저녁 잠자리도 한 방에서 하는데 반대하지 않았다. 나는 아내가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주는구나 생각하며 가슴에 엉어리져 있던 감정이 풀어져 내렸다. 그러나 아내는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도 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잠자리를 하려고 하자 아내는 펄쩍 뛰면서 받아주지 않았다. 영화관에서 나와 저녁을 함께하고 한 방에서 자려고 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탁 풀린 것 같았는데 아내가 잠자리를 거절하고부터 방안 분위기는 갑자기 냉돌이 되어 찬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그날 밤부터 다시 냉전 상태로 빠져들고 말았다. 3일이 지나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 아내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대판 싸움이라도 하며 싸인 울분을 털어낼까? 아니면 금옥을 불려와 발이 손이 되도록 무릎이 까지도록 용서를 빌어볼까? 온갖 궁리를 다해보아도 어떤 묘안이 생각나지 않았다. 정말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완전히 내 길을 꺾어놓고 다시는 금옥을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뼛속까지 새겨지도록 고통을 주려는 것일까?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며 이혼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숨통이 터질 듯 고통을 당하며 살 바에야 이혼이라도 하자고 먼저 제안해 버릴까? 의문 부호만 수없이 쌓일 뿐 마음속 고통은 죽순처럼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늙음하게 이혼만은 안될 일이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엉어리가 풀릴 것인데 이혼을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다. 우리 부부 40년 넘게 살아오며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내 젊은 시절 푸정 때문에 한눈 팔다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스스로 크게 반성하고 아내의 용서를 받아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이고 현명한 판단이다. 방법은 한 가지. 금옥과 함께 와서 용서를 비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금옥을 찾아갔다. 금옥은 거의 한달 동안 간간무소식이었어. 애를 태우며 기다렸는지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애들처럼 내 가슴을 두 손으로 두드리며 응석을 부렸다. 어찌 그리 무심하게 오지는 못할망정 전화도 못해요? 미안해, 그렇게 됐어. 나는 금옥을 꼭 안았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좀 앉아, 앉아서 이야기 좀 하게.
나는 금옥을 밀치며 앉았다. 차 한잔 하셔야죠. 커피 하실래요? 금옥은 주방으로 들어가 커피 포트에 스위치를 넣었다. 세간이 별로 없는 집이라서 찬물로 씻은 듯 찬바람이 돌며 쓸쓸했다. 별로 할 일이 없으니 쓸고 닦아 윤기가 나고 너무 정갈해 청성이 묻어날 정도였다. 이내 차를 끓여왔다. 작은 차상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주 앉았다. 너무 야속했지? 전화 한 통화도 안 하니까. 찻잔을 들며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눈물 자국이 코순을 따라 희미하게 아롱져 늙은이의 우수가 잔주름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갑자기 아무 소식이 없으니 걱정했어요.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도 오빠가 하겠지 하며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그간의 섭섭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왔으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은근히 좋아하는 표정으로 품속으로 기어들었다. 오늘은 안 돼. 문제가 좀 생겼어. 내가 온 것은 금옥이랑 함께 갈 곳이 있어서 왔어요. 나는 정색을 하며 근엄하게 말했다. 뭔 일인데 그래요? 내가 가야 되는 일이에요? 금옥은 의아해하며 약간 긴장하는 표정이었다. 그래, 우리 집에서 여기 다니는 것을 알아버렸어. 그동안 냉전 중인데 도저히 풀릴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금옥이랑 함께 가서 용수를 빌려고. 그러니 함께 가야겠어요. 제가 가야 해요? 제가 가서 뭐라고 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까발리고 용서를 해달라고 빌어요? 저 그런 짓 못해요. 머리끄덩이 다 뽑힐 텐데 어떻게 가요? 나 몰라요. 그녀는 깜짝 놀라며 훌떡 뛸 듯 몸을 틀어앉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 몇 날 며칠을 생각해봐도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있는데 행패는 부리겠어?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나는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저는 오랜만에 오빠가 문을 들었을 때 가슴에서 방망이 질을 쳤는데 찬물을 끼얹어 버리니 참으로 서글프네요. 이제 우리 영영 잊고 살아야 하겠네요. 금옥은 얼굴색이 외꽃처럼 노랗게 변하며 금방 울음이라도 터질 것 같은 표정이었다. 눈물이 솟은 나 역시 천장을 두리번거리며 진정을 하려 해도 감정은 더욱 울컥해졌다.